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열두 제자를 향한 파송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첫 번째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파송되는데 예수님이 파송하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했어요. 유명한 예수님의 파송설교. 그 첫 번째 단락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몇 절에서 몇 절? 5절에서 15절의 말씀이고요. 그 안에는 일곱 가지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일곱 가지 당부. 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몇 절까지일까요? 33절이요? 몇 절이요? 23절? 아, 좀 더 쓰세요. 42절까지. 예, 끝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두 번째 단락에는 이 선교, 전도의 과정에서 겪게 될 환란, 그들이 직면하게 될 환란에 대비한 일곱 가지 격려의 말씀, 일곱 가지 대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단락에 선교의 그 파송을 위한 일곱 가지 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열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같이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디를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이방인의 길,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당시에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북왕국 출신의. 예, 그들이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던 것은 예, 포로기 시절에 그들은 이미 자폰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피가 많이 섞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습성과 또 이런 것과 그냥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자신들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그런 것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대상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은 전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정된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누가 헌신하냐면 그리스도인이 헌신하겠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주로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유대인 출신이었다가 예수 믿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그죠? 예.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족보에 들어왔는지 처음부터 밝히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방인을 위한 열정과 헌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그 위대한 위탁의 명령에서도 어디까지요? 유대까지라고만 돼 있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가슴이 뛰는 이 땅끝까지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위대한 모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이 말씀은 1차적인 과제예요. 우선 너희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런 거예요. 그죠? 아니 코앞에 있는데 가지 못하면서 땅끝 얘기하는 건 가지 말자는 얘기하고 같아요. 네? 옆 사람에게 짜장면 한 그릇 나눠주지 않으면서 북한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앞으로의 일생을 살 테니 하나님 제 기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교육자들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장성한 청년들도 자녀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딸은 목사님 아들은 앞으로 뭐 하버드로 유학을 보내고 옥스퍼드로 보내고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나중 얘기하는 사람치고 무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잘 동기부여돼서 재밌게 놀고 그리고 자기 하루하루의 삶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면 스스로 늘 자기 사명을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커나가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좀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혀있던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깨어나니까 그 가능성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어릴 때부터 너는 의사가 될 놈이야 해갖고 된 사람을 난 아직 못 봤어요. 그보다는 자기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개발시키고 확대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것은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과제에 집중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집에서도 누구에게 가라고 했냐면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 또 죄인, 그리고 세리, 의롭지 못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때요? 바리새인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죠. 예? 서기관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들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도 정말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결국은 다 감사 안 하되 되죠? 왜 긴가민가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일반이죠. 선악이 개호사죠.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돼. 그렇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은 그 거스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돌아온 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예, 바울의 불신앙과 하나님께 거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이 아니죠. 예, 그를 돌이켜서, 예, 그를 꽉 뒤집어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증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는 지금 그냥 막 살았는데 오늘 그냥 교회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아니야? 아 그럼 나 갈 거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갈급하고 찾는 사람한테만 자리 주면 어디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 나 하나님 거스리고 살았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나한테도 한번 잘해줘 보라고. 어떻게 하나 보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야 된다, 맞아야. 그렇죠? 그건 마치 뭐냐면 선생님에게 그래, 나 공부 안 했어요. 0점 맞았어요. 그런데 난 학생 안 해요? 에? 한번 보자고. 선생님이 나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당신이 선생님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학, 정학. 너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 못하겠다. 물을 흐리니까 너는 나가라.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흩어지면 진리에 대한 기준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계속 땡깡만 넣는 사람이 주역이 되어야 돼. 그렇죠? 내가 왜 이번 주 교회 나가야 돼? 이번 주 교회 나갈 이유 한번 나한테 얘기해 줘봐. 니들이 다 제대로 되면 다 교회 나갈 거야? 예? 눈치 봐야 돼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은 여기에서 죄인과 세리. 즉, 의원이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있다?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의원은 필요 없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하다? 필요 없다. 본인이 자유시민이라고 여기는데 사형수의 사면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은 사면장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사형수라고 그리고 형벌을 받고 있다고 눌려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사면장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필요 없대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 우리는 의인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서 이것 지키고 살면 다른 게 필요 없다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찾아야 될 이들은 바로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 스스로 의롭지 못한 이들,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대상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의롭지 못한 마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떨어져 추수의 밭에 널려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늘 만나서 논쟁하기를 즐겨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해 다니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계속 시험거리만 만들어서 문제만 제기해 왔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들고 그리고 죄중에서 소외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유리하는 양떼와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제시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로 그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 선교를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 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 임박했다는 것, 이를 증거하라,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길을 바꿔야 됩니다. 파멸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옴케어. 우리가
목적지, 표적을 바꾸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하고 목적과 가치관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3부 예배에서 그 말씀들을 나눴어요. 목적과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실제로 지향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이란 실제로는 내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생각이나 관념으로만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건 가치관이 아니에요. 내 배가 원하는 거죠. 내 머리와 내 가슴이 실제로 원하는 것. 이것이 목적과 가치관이죠. 우리는 그 방향대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방향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다가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가치관은 빨리 돌이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속으로 우리 안에서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오장에서 그것은 바꿔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겉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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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속에서는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의 목적과 가치관이 그쪽으로 향하여 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죄의 패턴에서 은혜의 패턴으로 돌이키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패턴으로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천국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일주일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자리 걸음하죠? 또 그렇대. 제자리 걸음은 없대니까요.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뒤로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학생이 한 달 동안 공부 안 했어요. 그러면 제자리 걸음하죠? 천만에.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다 까먹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얘기했어요. 한 달 공부를 놀면 그 자리로 가는데 두 달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벌써 30년, 4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세월 가는 줄 몰라. 30년, 40년 전 얘기. 요즘 같으면 두 달 갖고 안 돼. 아예 늦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 신앙생활 1년만 쉴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리 걸음이라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고나요.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면 나를 왜 그렇게 내버려 뒀어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하나님 책임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락원의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복음을 예비해 주셨고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권까지 가져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쓰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아닙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천국이 저만치, 사랑이 저만치 가네, 저만치 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사코 한사코 하나님의 은혜부터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하고 그리고 은혜의 패턴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패턴이란 그러나 사모하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늘 그렇게 허덕이는 삶에 있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허덕이지 않을 수 있나요? 소비적인 삶은 늘 허덕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난하던 시절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늘 배고프다죠. 흥부 자식들처럼. 아침 먹었는데 또 배고프고 점심 먹었는데 또 배고프고 막 훈련소에 들어간 신병들처럼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계속 배만 고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배가 안 고파요? 어떻게 하면? 많이 먹으면? 아니요. 많이 먹으면 배만 나오지 또 배가 고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배가 안 고파요? 먹이는 자가 되면 배가 안 고파. 예?
아프리카에 가니까요, 요만한 애도 아기를 업고 있어요. 근데 걔들이 어떻게 하나 가만 보니까 선물 받으면, 예, 지동생부터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와서 뺏으면 떼치하고 지동생부터 줘요. 예. 근데 그 아프리카 애들이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런데 그렇게 윤리적이고 그러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돌보아야 되니까, 예, 먼저 주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소비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패턴 아래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소비적인 소비자의 모습에서 공급자, 생산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패턴이 우리를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어? 이걸 쓰고 나면 뭐 쓰지? 예. 이거 아프고 나면 또 뭐가 아플까? 뭐 그런 거. 여기 있다가는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살지? 이런 생각.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여. 그러지만 그것은 금방 지치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끝도 없기 때문에요. 배고프면 또 배고프고, 배고프면 또 배고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고 모든 걸 구하라 그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선 늘 배고픈 신앙의 연속이죠.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을 돌보고 그리고 꽃을 가꾸어서 열매를 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나는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심력적인 삶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나의 문제로 귀결되는 그런 삶에서 원심력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죠. 주님의 퍼즐을 이뤄가고 채워가는 삶으로.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 삶은 어쨌든 퍼즐 조각 하나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가지 않아. 그래서 퍼즐 조각 하나 맞추니까 결국은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게 드나도 다 녹아서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소비적인 삶의 전부예요.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하고 뭐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소비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 그러다가 몸이 아프거나 시험 하나 오거나 자녀 문제 생기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는 답이 뭐예요? Why me? 하나님 왜 나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천국 복음,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고 마지막에 후회했다는 얘기가 뭐 한국에서 떠던데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는 무슨 후회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책을 안 읽어봐도 알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그 신앙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자책과 후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에 이미 다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달라져서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농사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텃밭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럴만하게 돼서 뭔가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타락한 천사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변화되고 신앙적으로 변화되고 아주 훌륭한 기둥 같은 일꾼들로 꽉 채워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훌륭한 일꾼 하나가 상처를 받으면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상처를 받아버렸으니까 누가 상처 줬어? 예.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범죄자가 될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훌륭할 것이 없는,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마다 열매가 하나씩 나와. 그렇다면 그 열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물창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패턴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원심력적인 인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남는 게 없어.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남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카드 섹션에 구석
마지막에 한 번만 딱 들었다가 넣는 카드라도 좋아. 그래도 그것은 변함없는 열매를 보장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 생활로 우리가 바꾼다는 것은 또 실적의 악순환에서 열매 맺는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걸 말해요. 나 중심적인 나의 그 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천국 생활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결국은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언제나 실족의 악순환에 거듭거듭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넘어졌네요. 다음 주도 넘어졌네요. 또 넘어졌네요. 그래서 적자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훌륭해져야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데서 조금만 잊어버리면 우린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영적인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정신분열증입니다. 억울한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비교적 온전합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다 세워놓고 한 30분만 얘기를 시켜볼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중언부언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나의 지력을 동원해가지고 나는 가장 논리적이고 갖춰진, 꽉 짜진, 내가 이래봬도 목사님 모를 모양인데 강남에서 잘 나가던 학원 강사였어요. 오케이, 다 인정해요. 여러분, 직업 관계에서 제가 브리핑할 때요, 본사 사장님이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의 이야기 옆에서 한 시간만 시켜볼까요? 대부분 울 거고요. 또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언부언 할 거고요. 나중에는 결론이 뭐였는지, 처음에 하려던 얘기가 뭐였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를 거라는데 확신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정신분열증이에요. 40 이상 먹은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마음에 뭔가 맺힌 게 있고 처음에 얘기하려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걸 누구든지 느낄 수 있어요. 목사님 꼭 할 얘기가 있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한 15분 듣다 보면 전혀 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왜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제가 속으로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갈수록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잘 듣지는 못하고요. 참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컨트롤 되지 않는 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로를 집단 디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내 자신의 영성, 합리성, 뭐 지성, 뭐 대단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학위를 두 개나 세 개쯤 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위를 두 개나 세 개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면 떡소리 나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짜장면 먹으러 가서는 단무지 안 나온다고 화를 내. 아니 짜장면에 닭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장애인이고 그리고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좋아질 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전에 이렇게 얘기가 빠져나가면 옛날에는 한 6단계까지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게 돌아오려나? 그랬더니 돌아온대요. 노아의 방주의 비둘기처럼, 부메랑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이야 목사님 잘 돌아오는데 요즘은 한 두 번 나가면 안 돌아와서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했죠. 그 당연한 거예요. 좋아졌다고요? 좋아진 거 없어요. 기억력 좋아진 거 없어요. 체력 좋아진 거 없어요. 감정적인 상태가 원숙해졌다고요? 글쎄요. 감추는 기술이 조금 좋아졌겠죠. 그럼 도대체 뭐가 좋아진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좋아진 게 없으나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부인됨으로 그 좋아진 게 없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 그게 우리가 천국 생활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가정에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만 있어요? 없거든요. 없거든요. 네? 뜨거운 냄비 들면 금방 가서 밑바닥 갖다 놓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억지르면 괜찮아 괜찮아 하고 누가 가서 벌써 닦는 사람이 있는 거지. 법이요. 우리는 왜 완벽하게 못했는가? 우리 한번 오늘 얘기해보자.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플라톤의 이상국과 홍길동의 율도국? 예. 무슨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사람 자살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이 기쁨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헛된 기준, 자존심, 인생에 대한 우리 자신만의 기대감들, 그거 이제 버려도 여러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대신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말하세요.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성도, 고향도 묻지 마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 그걸로 우리가 굉장히 만족하고 넉넉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요즘 기억력이 이렇게 나빠졌냐면 내가 그런 얘기 전혀 안 해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가만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양식을 먹고 아멘하는 삶을 살 때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천국에는 그런 장애자들이 그러나 주님의 빛나는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천국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언제 끝날지. 세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 중에서 병든 자를 고치라. 세 번째 과제는 병든 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예, 천국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동시에 구체적으로 그 천국이 모습이 되는 것, 예? 모양이 되는 것, 드러나는 열매가 되도록 우리가 잘 가꾸고 돌보고 거름주고 퇴비주고 그 다음에 제거하고 밭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부목을 세우고 또 그리고 가꾸어주고 가지를 치는 거, 이게 돌보는 거죠. 천국은 가꾸고 돌봐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좋은 화원은 가꾸고 돌봐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 권사님과 팀들이 매주 꽃꽂이를 예쁘게 하죠. 근데 오늘은 그냥 한번 대낙 하나 한번 꽂아보자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돼요. 대낙 하나 꽂아서는 안 됩니다. 잘 관리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내키는 대로 질러서는 안 됩니다. 잘 가꾸고 돌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잘 가꾸고 돌보아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병든 마음, 상한 감정, 그리고 잘못되고 일그러진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치는 것, 이건 복음 사역이고 교회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치유와 돌봄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우리가 흑자를 내고 열매를 맺는 은혜의 패턴 안에 살아가는 천국 복음의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돌보고 그리고 감싸고 그리고 돌아보아 주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거저 주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헌금하고 헌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의 성전이 돈이 풍부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부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멀었습니다. 현실의 것으로 그들이 만족되면서 하나님 나라와 멀어졌어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과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부터 너희를 차단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이 검소하고 청빈하라는 거였어요. 하늘의 상을 지상의 물질로 환전하지 말아라. 하늘 구좌에가 정립해놓고 참고 있으면 명예와 포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먹을 것 없이 살아라, 자녀들은 굶주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지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철학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처음 당한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즉 물질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것인데, 그런데 떡의 문제는 뛰어넘지 못한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상당수는 그럴 거예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물질의 문제는 넘어서지 못한 사람이 이 중에도 아마 절반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의 문제는 전혀 다르게 물질의 문제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게, 근데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이 가 있는, 이건 이원론이죠. 그 방식은 여러분을 결코 행복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분명하게 물질의 문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런 거를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옛날에 어느 코미디 외국 영화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임종을 준비하려고 장의사를 찾았죠. 그래서 미리 관을 맞춰주려고 갔더니 그 장의사의 관도 역시 물질이 지배하죠. 그래서 그 장의사 주인이 어떤 관을 원하십니까? 스페셜을 한번 보시겠어요? 딱 보니까 관 안에 바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디오가 이렇게 딱 설치되어 있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건 조금 비싼데요. 리무진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관에 들어갈 때까지 돈을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까지 북망산천 가는 길에 주막도 없는데 말이야. 이게 서글프고 서러운 거야. 무명천 하나 싸가지고 내가 그 나무관 안에 그냥 들어가서 보나마나 우리 자식들이 묘비 하나도 대리석으로 안 세우고 그냥 십자가 나무 하나 쾅 박아놓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돈을 주고 있어야지.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뭐니지, 그죠? 하나님도 다 내가 그렇게 해가면서 해야지, 헌금도 하고 마지막까지 하고, 그래야 교회 가서 마지막에도 내가 서름 안 받고, 예, 내가 내 지팡이 짚고 그리고 내 신발 신고 사는 거지. 예, 신세를 안 지고 살겠다는 게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 마지막 순간까지 물질에 의존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멀어요.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의 것과는 대치된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보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면 이게 깨져버려요. 그러죠? 참된 우정은 물질로 환원시켜 놓으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참된 우정이 깨져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을 물질로 바꿔놓으면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져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거저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거저주는 인생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 인생은 거저주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벌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쓰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준비 안 되셨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밀어놓으셨죠. 근데 곧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천국이 점점점 협소해지고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굉장히 두려워지게 될 겁니다. 지상에 대해서 내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면 천국으로 가는 건 갈수록 두려워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며칠 전에 문득 해봤어요. 그런 이에게는 아예 천국이 아예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냥 바로 영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딱 필름 끊기면서 뚝 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죠. 예, 그건 너무나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많은 임사체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가장 빛되신 분 앞에 이렇게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살면서 원하지 않았어, 실제로. 예? 원하지 않았어.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리고 사실상 가장 물질적인 삶을 살았어. 근데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될까요? 내가 내 안에서 천국의 문을 갈수록 닫고 살았어. 거저주는 거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예.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소비적인 인생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천국의 문이 닫히면 나만 닫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닫혀요. 부모가 괴단했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실제로의 삶에서는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예? 인색한 사람들. 억울하고 그리고 손해보는 거 절대로 못 참고 그리고 마음속에 늘 분노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 자녀들이 무슨 생각할 거예요? 저러면서 왜 신앙생활을 할까? 어? 그까지 교회 안 다녀버리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저러면서 왜 교회 다니면서 미운 사람도 많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 설교도 늘 불평만 하면서 교회를 도대체 왜 갈까? 자녀들의 복이 다 차단되어버린 거예요. 본인에게만 천국이 닫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대를 이어서 천국이 닫혀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울의 양쪽과 같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저울은 중립이 있나요? 여기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분명해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거저 받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좌는 천국에 쌓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예와 포상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의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지 말라. 목자들이나 여행자들이 그 배낭이나 이렇게 매는 거, 예, 그게 하나씩 있었고 지팡이 있었고 여분 샌들이 필수품이었습니다. 그 긴 장옷 겉옷은 그 침낭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길게 이렇게 묶어서 입는 옷은 표면은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두꺼운 겉옷은 표면은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속에다가 옷을 몇 개씩 입었대요. 몇 개씩.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보통 사람은 그냥 하나 속옷처럼 입고 그 위에다가 하나 입고 거기다가 겉옷 뒤집어 썼는데 몇 개씩 입은 사람도 있었대요. 가난하고 없이 사는 때이면 없이 사는 때대로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부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준비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전도하러 가지만 천국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데 막 챙겨 단기 선교하러 가는데 막 오만 걸 다 챙겨.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선교하러 가는데 우리가 놀러 가거나 거기다가 무슨 기지를 차리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챙겨 갖고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예? 뭘 차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거. 여분 옷을 가지고 가지만 제가 보니까 되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필요한 거 가지고 가면 딱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인생에 필요한 소모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준비하고 염려해 놓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옷장에도 벌써 이제 안 입는 옷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은 하물며 무사말이요. 많죠, 여러분. 그래도 그걸 누구에게 주려나 버리려는 생각 잘 못하시죠. 그렇죠? 아까우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한 건데. 아직도 입을 수 있는데 기회가 있을 텐데. 근데 아마도 그중에 절반 이상은 여러분 한 번도 입어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제 예언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도 못 버려요.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가 준비하라. 그걸 준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돕기로, 선교위원회에서 돕기로 한 키르키즈의 이찬우 선교사님입니다. 저희는 선교사님 이제 개인 생활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기로 정책적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를 돌아다 보니까 사역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역을 위해서 지원하자. 그리고 선교사님 개인을 위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찬우 선교사님 제가 오래 교제를 하고 좋은 분인데 지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남부 아시아에 그 굉장히 열악하고 기독교 박해가 심하고 위험한 지역들을 한 200여 선교사님들을 이제 관장하는 그 사역을 맡게 됐는데 그 위험한 지역들이에요. 그럼 기도 제목을 부탁해 왔어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위험한 지역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역에 좀 지원을 하자. 그래서 제가 5천 유로씩 지원하기로 선교회에서 결정되고 그렇게 올해부터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본인 사역에 의해서 쓰지 않고 자기가 키르키즈를 떠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사역들 자기가 더 이상 돌보지 못하니까 그 사역자들을 위한 데 바로 그대로 투입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신실한 사역자죠. 신뢰성이 있고 좋은 사역자죠. 그분은 뭐 제가 학력에 대해서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대 나왔죠. 고대 나오고 거기서 대학원에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미국에 가서 약학해가지고 약사가 됐죠. 부인 이대 출신입니다. 어쨌든 가방끈 괜찮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죠. 키르키즈에서 그래가지고 오래 살았어요. 약사로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인터서브에 들어가서 지역사회 개발과 교회 개척과 그런 일들을 그냥 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그렇게 오래 공부했지만 자녀가 셋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아들, 딸이 다 선교사로 지금 헌신하고 막내는 좀 늦둥이라서 인재사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근데 딸은 에머리대 졸업하고 간호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도 벌고 또 이렇게 선교에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아들은 의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고 열방대학에서 선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되는 과정을 밟을 거로 돼 있어요. 그분들이 결국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들의 인생 여행 준비를 특별히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자녀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참 잘되고 공부 잘하고 멀티링구얼에 헌신적이고 일찍 인생에 대해서 눈뜨고 그리고 잘생기고 잘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여행 준비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도 다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니들이 두벌옷을 가지 않고 여행 전대가 없고 지팡이와 신발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니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새벽에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16년인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없네요. 하나님께 이거 정상적인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 가정들을 파송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번에 특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가정으로 서원되는 가정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전문 사역자로 또 전문인 선교사로 또 그렇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들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세대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가지 짧게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선교 기지를 찾으라 합니다.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의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기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 그거 아니면 뭐예요? 하숙집? 아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거나 전혀 쓰임받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기지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할까요? 첫째는 열려 있어야 하고 둘째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예, 손님이 오는데 적어도 뭐 잔치국수라도 끓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예산을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장이라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장도 안 보고 예산도 안 세워놨어요. 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열지를 못해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가정을 닫고 살았던 분들에게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던가요? 안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행복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름에는 준비해놔야 돼요. 늘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야 하고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오니까 예산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전처기지예요. 사업을 하고 생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도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쓰임 바가 없다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가진 것마저 빼앗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중에 거창한 얘기 그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잘 되면 아프리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예산을 세우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를 위해서 지출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쓰임받는 사람이 또 쓰임받지 언젠가 쓰임받았다고 계속 그 자리에서 벼르고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쓰임 못 받아요. 선교 기지로 쓰임받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는 일곱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영접치 아니하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 우리는 먼지와 같이 떨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정을 품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천국의 길은 그런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반대로 가든지 여러분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누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길로 접어들었으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나요? 재빨리 미련도 없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길과는 완전히 어긋나고 갈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늘 그런 길을 살아요. 그래서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의 어떤 전리품이라도 아낌없이 버리라.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The Great Divorce, 위대한 이혼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합하지 못한 삶은 거리낌 없이 버리고 그리고 결별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버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남은 여정을 위해서는 많은 여행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을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열매를 맺죠? 아니요, 열매 맺을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드는 예산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꼭 뭐예요? 채워지더라고요, 여행비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을 아직 저는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여행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여행비가 채워지더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소원을 갖지 않으니까 채워질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채워질 리가 없어요. 우연히 물이 고이면 쓰겠다고요. 그런 물은 고이지 않습니다. 죄의 물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 오늘 맺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일곱 가지 과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서 우리 인생에 석양노을이 빗기기 전에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넓혀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그 주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그 흑자 인생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준비되었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응답 찬양 없이 그냥 기도해야 되겠네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의 증거자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름은 사명입니다. 쓰임받기 위한 삶입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남았느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하냐, 내가 얼마나 배고프냐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패턴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 준비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 여정 위해서 많은 여행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부족한 게 있더냐? 내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도와줄 것 아니냐?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원들을 동원시킬 것이다. 나와 함께 꿈을 꾸고 그리고 나와 함께 길을 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소원,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고 자녀 잘못된 거 없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계절은 바야흐로 가을이고 어김없이 열매들을 맺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계절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요.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원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예산 세우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방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